네, 자산관리 토크쇼. 오늘은 오랜만에 또한 네. 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 시간 자산관리 이제 글로벌 이슈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달 만에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종구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자산 관리 흐름을 잘 모르면 사실 우물한 개구리예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다 엮여 있기 예.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 네. 요즘 글로벌리 보면 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한테 변동적인 결코 좋은 게 시간이고 아닌데. 달러도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어째 보시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좀 기술주 포함해가지고 좀 변동성이 심한 투자 자산에 많이 터지시니까 일단 파킹해 놓고 네. 방향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은 예. 사실 안전자산 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으로 저기 제 돈들이 가는 건데 예. 사실 미국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잖아요. 예, 저기 보시면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이 좀 서로 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죠. 나오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4, 4분기에 한6% 성장해서 3% 성장으로 낮췄고요. 네.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코비드-19이 터지고 마이너스 3.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뭐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가정이고 내년에 한 5.8%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2차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내년 5.8%는 그냥 한번 조금 해본 말로 거죠. 질러본 게 아닌가 그렇죠. 싶더라고. 희망은 줘야죠, 일단. 미래니까. 내년은. 예, 그리고 지금 실업보험 청구권자도 예상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뉴욕에. 네. 그 신한은행 그 지점장도 제 친구고 기타 뭐 뉴욕에 아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뉴욕의 다운타운 내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네. 그 아파트먼트 가격이 굉장히 내리고 공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뉴욕에. 예, 코비드 19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외곽 지역에 서버브 쪽에는 좀 호황이고요. 주택 부동산을 얘기하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잘안 되는 거는 이제 저기 오피스를 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재택을 하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좋은 예. 집, 기왕에 큰 집. 재택근무하는 거좀 저기 그 교외에 나가서 좀 예. 저기 좋은 환경에서 저기 맞아요. 그 살고 넓은 집. 싶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저기 이제 그 좀 시골이 외곽에 좀. 아니죠. 저 변두리. 예. 변두리 지방에는 좀 저기 그 수요가 많다. 이런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증명되는 거 예,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분당 인근의 판교라든지 굉장히 고급 네.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뭐 지금 우리를 데라든지. 보면은 저기로 보는 건데 양평. 양평까지도 예, 굉장히 발전되어 양평, 있으니까 예, 청평. 거기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플럭체이션이 심해서 그렇죠. 지금 일부는 또 강달러, 지금 금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네. 강달러가 상대적으로 금과 달러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니까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지금 유럽을 한번 보시면 코비드-19이 2차 확산이 또 심해진다. 아, 그럼 네. 난리 예. 나네요. 예.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또 일부 또 경제 봉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이 있고요. 봉쇄 때문에 런던은 또막 시위가 예. 격하더라고요. 예. 그게 브렉시트 때부터 쌓여온 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지네 선배들은 저기 그저 뭡니까 그 EU에 들어가가지고 뭐전 저기 유럽 다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예. 취업 다 하고 해놓고 잘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저기 그 브렉시트 때문에 딱 이탈당한 막혀 느낌.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젊은이들이 정부가 말하면 깎으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 막 파티하고 막 저기 그 하고 예, 이제 그런 일이 예. 벌어지니까 아마 젊은 층에서의 어떤 그 반정부 시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보면 어째 보면 글로벌이 똑같은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슷하죠.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이 많았다. 2,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거 유럽은행들이 지금 실적도 하향됐고 네. COVID-19 때문에 불법 자금 유통하고 자금 세탁 혐의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그게 크게 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그이 달러 인덱스 포트폴리오 중에 네. 그 유로화가 제일 그 포션이 예, 크잖아요. 예, 그렇죠. 기축통화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예. 그렇게 연결돼 있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의 악동 터키가 터키. 예, 기준금리를 지금 딴 데는 다 내리는데 2%를 인상해가지고 8.25에서 10.25%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터키 리라가 많이 내리니까 떨어지니까. 예, 통화의 보존장치 또는 강화장치 측면에서 이렇게 됐는데 유럽부흥개발은행 좀 전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매입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트리플 H 지난번에 예. 소개해 주셨던 거. 예,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투자의 시각을 보시면 제가 이 아이템이 장기적으로 2, 3년 보면 올라간다 생각하면 내릴 때 꾸준히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 영어로는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터키 리라로 발행한 유럽 부흥 개발은행, 유럽 투자 은행 채권 안전자산 선호 현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반사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에서 어떤 채권들을 네, 많이 네. 예, 지금 수요가 들어오고 지금 브리핑 되는지 그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뭐 국가 신용등급이라든지 일부 기업들 신용등급을 피치사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원래 등급 내리기 전에 네거티브 선언을 네.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국가는 재정 부채를 워낙 지금 강화해가지고 복지로 가고 있고 기업도 지금 우리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데 일부 대기업 빼놓고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하향되고 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은 미국은 정크화 돼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축도가. 미국 최근에 연준 자산이 5조 7천억 달러니까 거기는 올 들어서만 한 2조 달러 정도를 더 푸는 걸로 예, 맞습니다. 보여지는데 그럼 걔는 정크가 돼야지. 달러가 있다잖아요. 추가로 또 2조 4천억 달러 지금 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협의 중이잖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 US 달러 표시 물가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채. 네, 네. 예. 참 우리나라도 물가연동 국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2015년 이전에 발행한 것들은 뭐 비과세가 되는데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원금이 플러스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고 또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물가지수에 대해서 신뢰성을 많이 잃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은 넣고 어떤 지수는 빼고 해가지고 사실은 체감물가가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짜장면이라든지 전셋값이라 이런 거 보면 최소한 10% 이상 오릅니다. 연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우리는 뭐 1.5 올랐니 이러니까 0.8 올랐니 하니까 우리나라의 물가연동국채는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의 마법이죠. 마사지를 너무 잘해서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가. 네. 미국 물가연동국채를 보시면 국채하고 동일한 신용등급입니다. 미국 국채. 트리플 A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0%짜리예요. 쿠폰이 거의 없어요. 0.75로 발행할 때 0, 3분의 4라는 거는 4분의 3이라는 거는 0.75로 쿠폰이 발행됐습니다. 그렇죠. 2045년 만기인데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원금이 애드업 됩니다. 원금이 애드업 되고 원금 애드업 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채권을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채권형 펀드 암만 채권이 좋아도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시면 종합과세 100%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본드를 순수 본드, 스트레이트 본드, 분립 본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순수 채권을 편입하시면 매매 차익 비과세, 환차익 비과세, 쿠폰은 무조건 가세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쿠폰이 낮으니까 거액 자산가들이 이걸 좋아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쿠폰이 5% 받아봤자 요즘 세금 많이 올라가지고 49.5% 내거든요. 네. 종합과세 최대 맥시멈 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쿠폰이 거의 0%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합과세 과세 소득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원금이 상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한번 발행할 때 보시면 채권 하나당 230억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25조, 26조를 채권 하나당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 넣어가지고 1%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종합까지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7월 달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0.6% 올랐습니다. 그러면 연간 최소한 0.6%는 애드업 됩니다. 원금이. 그렇죠. 원금이. 예. 애드업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짜리가 100센트짜리가 거래되는 게 115달러, 115센트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납니다.
그런데 경상 수익률은 플러스 나죠. 왜? 쿠폰은 과세가 되니까. 주니까. 그리고 물가연동 국채 한 2, 3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 그 쿠폰을 받게 됐을 때 예. 과세 주체는 어디예요? 미국 당국에 우리가 지금 과세를 하는 예. 샀을 때 미국에서 떼고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과세 안 합니다. 이중 과세 때문에. 그렇죠. 예.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금융 소득 종합 과세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에서만. 그런데 15.4% 내외 뛰는 건 똑같습니다. 정기예금 15.4% 떼잖아요. 네. 개인들이. 그거하고 세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예. 쿠폰은 과세가 된다. 하지만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고. 아니요. 이거는 종합과세. 과세는 종합과세 다 걸리고요. 종합 분리과세 신청 못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분리과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5월 달이나 뭐 연간 신청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통산해가지고 신고하는 거고요. 우리는 개별 과세를 다 하죠. 대상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저기 그 과세를 해서 세금 떼고 들어오면 예. 우리 쪽에서는 과세가 안 돼야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종합 과세 합산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쿠폰은 그래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쿠폰에 대해서는. 예, 쿠폰에 대해서는. 겐텐트한테도 떼이고 여기서 신고하고 그러면 그건 이중과세인데. 아무튼 그게 좀 뭐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 그로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난해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지르주시면 제가. 이제 연준이 또 이제 그 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한 2.5까지 3%까지는 용인하겠다는 말을 몇 달 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의 철학이 뭐냐 하면 야 2.5%까지는 그냥 원금 비과세 되니까. 가져갈 거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달러 은행 넣어봤자 또는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 없는데 이거 그래도 한 1%에서 한 3% 받을 수도 있는데 비과세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이니까 그런 채권을 지금 많이 찾고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 물가채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사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저기 그 첫, 예 말씀하셨죠. 첫 시간인가 예, 예. 물가채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물가채는 제가 볼 때는 아 물론 뭐 순간순간에 디플레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그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물가채는 뭐 제가 볼 때는 저기 여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게 그리고 여유가 없어도 이게 수량이 한 만 달러 정도부터는 팔고 있으니까요. 예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그냥 젊은 분들 또는 적금 드신다 생각하시고 달러 적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기 그 예. 우체국 기준으로 해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0.8% 예, 1% 네. 안 됩니다. 아, 안 예, 될, 맞습니다. 특판 예금이 1% 조금 넘고 있고요. 그 정도면 뭐 물가가 계속 그 애덥되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훨씬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축 통화잖아요. US 달러 표시로 그러니까. 해 가지고 이자가 지급되니까 예, 유동성 풍부하고. 그리고 유로존 아까 좀 전에 글로벌 이슈 세 가지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네. 그렇죠. 또 힌트를 네. 얻어 가지고 유로화는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인데 유럽 IB들 중에 투자를 심하게 하시고 굉장히 잘하는 IB들이 많습니다. HSBC, BNP 파리바, 뭐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중에 HSBC가 퍼펙추얼 채권을 발행합니다. 영구채입니다. 영구채. 예, 2029년 7월 4일 콜을 100달러로 해주던가 안 그러면 계속 4.75로 발행했습니다. 쿠폰. 그 좀 올라가지고 4% 정도에는 저희가 원하시면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요처가 어떤가 하면 의외로 미국 존에도 유학을 많이 보내시지만 영국이 디자인이 세계 최고의 학교들도 많고 그렇죠. 디자인 회사들은 다 영국이 잡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 마케팅도 그쪽이 맞습니다. 잘하죠. 예. 그러니까 유로존에도 프랑스 포함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신 그 자제분들 유학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네, 네. 글로벌 인재로 키우시려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유로 바꿔가지고 송금을 시켜주니까 그 환율 변동도 심하고 야 좀 좋은 거 없어? 이자 한 4% 5% 나오는 거 10%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좀 위험해서 저는 이런 거를 레코멘드 해드리거든요. HSBC 설명이 필요 없는 IB잖아요. 그렇죠. 커머셜 뱅크잖아요. 홍샹. 예 네. 맞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채권 등급도. 그러니까 4%는 받으니까 유로와 바꾸셔가지고 달러 유로화 이자로 4% 나오니까 요거 사놓으시고 확정금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원화로 고정시키잖아요.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고 우리가 금리가 기준금리가 0.5%니까 원화로 고정시키면 이게 0.5%가 더 늘어나요. 환차익이 납니다. 이게 선물하는 게 돼가지고 재단에서도 많이 찾으십니다.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지금 금리가 내려놓으니까 실세금리가 내려놓고
투자할 상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장학금도 저기 매달 네.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뭐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서울 시내 장학재단이 1,080개가 있어요. 아, 맞네요. 아시아 최대가 있습니다. 관정 이종환 재단이라고. 어. 그분은 그 개인 재단이 일본에서도 그렇게 큰 재단이 없어요. 조가 넘습니다. 최근에 그 금리가 많이 내리고 부동산이 또 커머셜 빌딩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장학금을 장학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로와 확정금리 채권을 원화로 고정시키면 1년에 0.5% 이자가 애드업 돼가지고 한 4.5% 나갑니다. 그 재단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블랙시트 넘버 2로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이 의외로 그 유로존에서 블랙시트를 하기 전에도 영국은 그 유로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섬나라이기도 하고. 예. 내가 저기 그 1등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딱 보니까는 독일이 나보다 더 우대를 받는 예. 거예요. 예. 삐졌죠. 예.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보시면 자국 통화를 그대로 쓰는 나라들은 그래도 경제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주체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도 하나고 뭐 노르웨이도 크로네스죠. 스웨덴 스위스 프랑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입니다. 스위스 프랑. 그런 뜻이 로이즈은행 영국 겁니다. 영국 커머셜 빌딩 그리고 한 영국 내에서 한 3대 은행 정도 됩니다. 로이즈은행이 IB 또는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해서 12%짜리 연구채를 발행했어요. 연구채. 예. 12%인데 지금 100달러짜리 또는 100센트짜리로 발행한 게 지금 한 115원에서 120원 사이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그냥 사시면 투자 금액 대비해가지고 1년에 연 10% 달러 이자를 받습니다. 네. 확정금리. 요거 그냥 안전자산입니다. 채권 등급도 안 보십시오. 트리플 A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A 이상인 것들은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거든요. 원 발행사 로이드 은행의 신용 등급은 A 등급인데 S&P, 무디스, AA도 있는데 이 채권 연구채를 발행해도 트리플 A 이상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면서 구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100달러로 콜을 해줍니다. 100달러로? 예. 콜 안 해주면 왜 저금리인데 그 입장에서도 로이즈뱅크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왜 고금리 주고 이거를 유지하겠습니까? 저금리에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고금리 채권을 상환해줘. 이게 차원 반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채권은 이렇게 굴러가기만 하면 그냥 부도가 안 나기만 하면 안전자산으로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블랙시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왜? 재정금융정책을 영국이 독자적으로 쓰기 때문에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가 부도가 나도 재정을 투입해가 살리는 게 유로존이나 미국존이나 한국존 다 동일합니다. 이거 개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왜? 너무 심하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한 2주 전부터 우리 고객님들도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 포함해가지고 뭐 알파벳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그전에는 수익을 거뒀는데 최근에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터지니까 한 절반만 빼가지고 김 팀장, 김상무 한 5에서 10% 안전자산 없어? 달러. 그러면 아 브라질은 싫어. 브라질은 그 뭐 믿지도 못하고 4% 5% 나와도 나는 브라질은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제가 로이드뱅크라든지 아까 HSBC라든지 또는 미국 물가연동국채 한 3개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도 찾고 하니까 회장님 요거 하시면 그래도 저하고 계속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런 채권들을 예. 그 우리 좋은 점만 저기 쭉 봤는데 혹시 예. 뭐 위험 요소 위험도 있죠. 디폴트 위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 19 시대에 3월 달에 미국 국채가 투매 나온 거 아시죠? 미국 국채가 투매가 나왔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하루에 미국 국채는 뭐 10bp, 5bp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플라이스가 그때는 한 3%, 4%, 5% 투매도 나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참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최근에 또 의외로 또 강남에 또, 또 부동산 저가 매수가 일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업용 빌딩이라든지 꼬마 빌딩. 워낙 뭐 주택은 많이 막아버리니까 세제 포함해가지고 거래를 막아버리니까. 왜? 부동산은 로케이션이잖아요. 로케이션 좋은데
물가 오르고 하면 뭐가 얘기했습니까? 물가 상승률 하고 또 부동산 이긴다 그러면서 그런 거액자산분들이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개된 것 중에서 미국 물가 채는 국채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HSBC나 로이드에서 되게 나온 영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95년에 저 어딥니까 그 베어링도 망했고 맞습니다. 베어링 닉슨이 장난치고 2007년 2008년에 저기 그 리만 브라더스하고 러스터스도 예. 망했으니까 예. 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100% 사실 거니까. 사실 그 이후에 그 예.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이게 쭉 잘 왔기 예. 때문에 금융기관이 망하는 거는 뭐 확률이 좀 많이 낮아졌죠 또 낮아지긴. 그리고 워낙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 보험회사라든지 리테일 뱅킹에 은퇴 자금을 다 저축을 해놨는데 그게 디폴트가 났다고 각자 책임져라 그러면 뭐 데모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좀 말씀 듣고 보니까는 장학재단 같은 데가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지금 뭐 네. 그 이제 이표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죠. 만들어 나갔었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하하 참. 예. 네. 그만큼 저금리 시대가 참. 개인도 그렇지만 뭐 물가채는 만불 뭐 이야기하셨는데 예. 나머지 두 개 뭐 HSBC나 로이즈 HSBC는 20만 달러 이상 거래가 되고요. 20만 달러 수량. 로이즈뱅크는 10만 달러 이상 수량. 이거 아니라도 이 비슷한 등급의 만 달러 이상 수량이 되는 거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등급에 따라 가지고 또는 그 수량에 따라 가지고 이게 프라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가격이나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시면 기간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외에서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BDSK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예. 뭐 저기 그 요즘에 좀 돌아다니는 좀 재밌는 얘기는 없어요? 재밌는 얘기요? 우리는 또 뒷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 니콜라 얘기하시죠? 니콜라. 예, 예. 니콜라 재밌잖아요. 니콜라. 니콜라 테슬라. 네. 원래는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알아요. 그래서 두 개 작아가지고 하나 예. 테슬라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의 풀네임이 니콜라 테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되니까 니콜라로 사기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회장님들 낮술 한잔 하시면서 김상무 앉아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야 원래 니콜라는 안 돼. 지가 만약에 뭐 자신 있으면 뭐 수소로 하려고 하면 H2O라든지 뭐 H2O는 누가 썼으니까 아니면 딴 걸로 써야지 그러면서 그런 뒷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안이 있다니까요. 이 니콜라 이거는 이거 니콜라 관계되시는 분은 죄송한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달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오늘 김종구 부장님 모시고 예.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시간 두고 좋은 예. 얘기 준비해서 나오시길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